이번에는 고대 유족 결정 소환서를 사용했습니다. 아니야, 딴 걸로 들고 있네. 예, 각종 무기 들고. 예, 뭐, 처음은 노멀하네요. 웨이브 형식으로 3파까지 오네요. 3파까지 오나 봅니다. 저기, 퀘스트창에 보면, 계약후랑 사운일 공성대장, 걔까지 나오나 보네. 그니까, 각성 사운일 공성대장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. 예. 노멀하네요, 얘는. 와, 이게 지금 레벨 50 퀘스트네요. 예. 그냥 사원율 공성대장이죠? 그냥 맞으니까, 제대로 맞으니까 죽네요, 그냥. 예, 이렇게 해서 소환서, 가진 소환서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. 예. 이거 말고도 더 썼는데 이거 영상으로 찍을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환서를 사용하다가 아 이거 영상으로 찍을까? 그래가지고 찍게 되었네요. 그래서 뭐 이것도 금방 끝났네요. 예. 예, 뭐 중간에 그 사냥을 하다가 퀘템으로 조각이 나오는데 그 조각을 모아다가 이런 식으로 소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쏠쏠하게 돈도 벌리고 뭐 에메랄드 같은 보석도 나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예, 앞으로 뭐 시간이 되면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소환을 통해 소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냥꾼의 인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. 블랙스톤하고 계량석 3단계 방어구 무기 계량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예. 앞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다음에 또 검은사막으로 다시 만나요. 요즘엔 계속 검은사막만 하는 것 같네요. 예. 이래서 빠지면 안 된다니까. 일단 얘 60 찍고 뭐 시즌 패스까지 얻는 걸로 예,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